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10가지씩 알려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봤는데요.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선택된 10가지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풍산을 시작으로 삼성 SDI, 삼양식품, 한샘, SK텔레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대한항공, 하이브, LG이노텍, 골프존, 농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10가지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겹치는 종목은 없지만 두 분이 가지고 온 종목이 뭔가 뉘앙스가 약간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소개하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라든지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풍산부터 갈까요? 네, 뭐 풍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 구리를, 그러니까 전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구리를 좀 만드는 그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방산이나 여러 가지 쪽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풍산 같은 경우가 이런 구리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동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동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오르면서 어떤 마진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됐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 중국 쪽에 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이 풍산 쪽에서의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동 가격이 뭐 톤당 한 9,000달러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만 달러 선만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 풍산의 영업이익에 대한 이 마진 부분은 훼손은 거의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풍산 외에 지금 철강과 같은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어떤 철강 업종에 대한 가치주 성격으로 봤을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매수세가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정부에서 그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수관 교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철강 업체들한테는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에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철강 업체들이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더 좋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악재 부분은 주가 이미 선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풍산을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가원님이 풍산 매수를 하고 싶네요.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 44,000원 이상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오늘 주가 좀 떨어져 했을 때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충분히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철강 업체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다 0.5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업종이 이 철강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님.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일단 정부에서 이제 국제선에 대한 뭐 이제 회복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쵸. 이에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상하이 봉쇄라든지 조금 리오프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네. 국내에서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런 여행에 대한 수요, 늘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9년
보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적은 수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경례에 대한 이런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을 좀 꼽은 이유가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일단 화물에 대한 뭐 흐름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아시아나의 인수 조건부 합병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물류 대란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전년 대비했을 때 이런 운임 가격대가 뭐 거의 100% 이상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국제선 이벤트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수에 대한항공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주가가 지금 3월 뭐 초부터는 주가가 좀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뭐 이슈도 좀 있는 상태고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는데 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바뀌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실적이겠죠.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8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현재 분위기고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좀 추정치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억이라는 부분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뭐 100% 이상의 증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 부분이 이 어떻게 좀 해결된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런 그 완성차 전기 업체들의 생산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어떤 배터리 출하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이 불안한 부분은 좀 약간 기우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 전지의 EV향 어떤 출하에 대한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중소형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배터리 쪽에서의 그 전지에 대한 부분 세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분명 실적을 상반기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확인을 해보는 중에 중국 쪽 시장에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출발 상황인데요.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0.48%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77%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뭐 동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나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지수도 역시 1% 넘게 코스피가 하락세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30선을 위태위태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좀 급등, 상승이 꽤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런 좀 투심이 약화가 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앞서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엔터주를 좀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JIP라든지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좀 주가의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이런 좀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고 그다음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통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뭐 세계적인 가수들로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바탕으로 이제 하이드리브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계를 같이 진행하는 이런 하이드리브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충분히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함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삼양식품 가겠습니다.
삼양이시프 이번 주 굉장히 좀 그 뜨거웠죠. 뭐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률을 지금 크게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신고가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부분을 많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매수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라면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1, 2월 달에 안 좋았었고 3월 달에 뭐 중국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70% 이상의 어떤 좀 성장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그만큼 그 1, 2월 달에 그냥 우려감 부분은 그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2분기가 항상 그 비수기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1, 2분기 때의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지금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상화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라면에 대한 뭐 수요 부분은 이 더 그 시장이 좋아지겠지만 이 라면 3사죠. 뭐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중에서 삼양식품이 가장 재무적으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은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PL로 봤을 때도 농심과 오뚜기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면 시장이 좋아질 때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삼양식품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도 저는 이제 우호적으로 삼양식품 작용한다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따가 또 하창원 본부장님이 농심을 가져오셨으니까 라면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LG 이노텍인데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2808번님이 LG 이노텍 관심 있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요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지금 주가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 지지가 되는 거 체크하시면서 1차적인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33만원에서 2차적으로 좀 비중 더 확대를 해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작년 11월, 12월 때부터도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이제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 훨씬 더 좀 좋은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50만 원 이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애플향 매출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산업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휴대폰 쪽이 워낙 아이폰이 지금 잘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뭐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산업들도 성장을 한다라면은 분명 관련된 기대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신사업이라든지 워낙 전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앞으로의 좀 확대 기대감들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이나 긍정적인 투심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하창원 본부장님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한샘. 한샘이요. 네, 말씀드리는데 한샘 뭐 1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아파트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다라고 좀 단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이 부분은 그겁니다. 바로 이제 뭐 이 신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 정부의 어떤 1차적인 부분이 주택 공급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나 또 그리고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활발하게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30년 이상 된 이 건축물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매 거래량이 매매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리하우스 그 인테리어가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샘의 어떤 리하우스에 대한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당분간은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이 한샘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목표 주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요? 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로 좀 주가가 많이 눌렸었다가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가맹점 확대로 다시 좀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외형 성장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원 수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했을 때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 여전히 굉장히 좀 핫하게 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맹점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맹점도 신규 가맹이 이번에 140개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런 가맹점 확대를 따른 외형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폭이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높으니까 당연히 가맹점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가 이제 영업 제한에서도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골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사실 뭐 코로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골프는 굉장히 좀 핫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GDR 시스템 판매도 골프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좋고 그다음에 해외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존까지 리오프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골프에 대한 관심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요.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SK텔레콤을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박한님이 요즘 이 스피드 종목 10에서 SK텔레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잘 안 가니까 어떤 송구스러운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우선 뭐 이제 SK텔레콤 이 통신 업종이 우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가지고 가장 어떤 경계 방어주 관점의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또 어떤 글로벌 리스크나 여러 가지 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신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서 이제 SK텔레콤 저는 다 좋게 봐요. 뭐 KT나 SK텔레콤, LG U+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IPTV 가입자 수나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월등하게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 가치로 봤을 때 SK텔레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아시겠지만은 이 마케팅 비용이 이 통신 업체들한테 재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휴대폰 제조업체가 거의 뭐 삼성전자랑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 통신 업체들 부담이 많이 좀 그 경감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여러 외부 리스크에 대해서 노출이 덜 된 걸 봤을 때 통신 업종 그 안에서 SK텔레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 홈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종목입니다. 본부장님. 네, 농심인데 네. 뭐 일단은 라면 업계가 좀 핫합니다. 뭐 아무래도 컨텐츠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수요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대부분 해외 수출에 대한 확대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한 국내 이제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곡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재료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선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도 여기 최저점 라인 부근에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라면값 인상에 대한 박리담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업이익률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
접근하신다면 운영기간만 좀 넉넉하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도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 알아봐야겠죠? 이성욱 차장님. 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풍산, 어떤 철강이요. 네,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재 시기지 않을까, 가치주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풍산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엔터 중에서 하이브, 네, 하이브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브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하이브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시고요. 철강주를 봐야 된다, 이성욱 차장님의 의견, 풍산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가지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